오늘은 반사회성 인격장애, 그 중에서도 사이코패스에 대해 자세하고도 분명한 설명을 해보려 합니다. 그 전에 이 영상은 최신 범죄 심리학 제2판을 참고로 제 생각과 자세한 설명을 추가로 덧붙여 제작하였음을 밝힙니다. 우리는 사이코패스를 매우 두려워합니다. 시시각각 떠오르는 뉴스들은 사이코패스가 우리 삶에서 얼마나 해롭고 무서운 존재인지를 보여주는데요.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극단적인 행동으로 사회와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사회에서 시한폭탄과 같은 존재라 할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이코패스란 반사회성 인격장애 안에 포함된 분류라 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사회 안에 녹아들여 살아가려는 소시오패스와 달리 사이코패스는 보다 매우 극단적인 형태로 삶의 악순환을 걷는 이들이라 할 수 있죠. 이런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즉 반사회성 인격장애에 대한 개념은 사회의 악인 범죄자를 사회 병질로 볼 것인가, 정신병질로 볼 것인가 하는 개념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19세기 초 철학자와 정신의학자들은 범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를 토론하였고, 그 당시에 마음은 곧 이성, 사람의 마음이 곧 이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범죄자는 마음과 이성 모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범죄란 이성을 어긴 것이고, 이성을 어긴 것은 마음도 온전하지 않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보았고, 정신질환자를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수용된 수용소와 범죄자가 갇힌 감옥이 하나인 곳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곧 인권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신질환자와 창녀, 동성애자는 범죄자와 같은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계몽운동과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며 사회의 인식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18세기 프랑스의 의학자 피넬이 정신질환자와 범죄자를 구별함으로써 정신질환자들을 해방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정신질환자와 범죄자를 같은 선상에 놓았다면 피넬은 정신질환자와 범죄자는 엄연히 다르다고 밝힘으로써 정신질환자를 해방시킨 것이죠. 1809년 피넬은 범죄자들을 습관적으로 이기적이며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만 그런 상황이 정신적 질병의 징후를 나타내지는 않는 사람들이라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사회에서 일반 사람들과 구별할 필요를 느끼고 이들을 Mani Insadeli, Insanity Without Delirium 이라는 용어로 정리하였습니다. Mani Insadeli 라는 용어는 말 그대로 잔혹하고 무책임하며 도덕심이 없는 것과 같은 특징들은 눈에 띄지만 정신착란과 같은 격앙됨이 없는 조증 상태를 말하며, 피넬은 범죄 행동이란 정신질환과는 분명히 다르다고 본 것이죠. 그리고 1952년 미국 정신의학회는 정신병질이라는 개념이 아닌 사회병질, 즉 소시오패스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반사회성 기질을 가진 악인들이 정신질환이 아닌 사회적 병폐를 일으키는 부류로 본 것이었죠. 그러다 1968년 미국의 정신의학회는 DSM-3에서 이런 행동 특성을 반사회적 인격장애라 통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의 특성을 자신의 이득을 위해 타인의 권리를 쉽게 무시 혹은 침해하는 경향이며, 이런 경향은 아동기 혹은 청소년기 초기부터 비행을 보이며 꾸준히 발현된다고 정의를 내린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정의는 하나의 문제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범죄자를 예측하려다
자칫 사람을 일찌감치 낙인 찍고 편견을 갖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사회에서 미리 낙오자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었죠. 어떤 비행적인 행동이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미래의 범죄자가 될 거라 보는 것은 그 사람을 정말로 범죄자로 이끄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순한 논리적 모순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순은 범죄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많은 청춘들을 진짜 심각한 범죄자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그래서 형사사법 현장에서 도움이 아닌 어려움을 발생시킨다는 우려가 드러난 것이죠. 이처럼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진단함에 있어 비행행동을 그 짐으로 삼는 것은 순한 논리적 모순이 형사사법 현장에서 강력히 지적되어 사후적 설명 판단, 즉 범죄자가 세상에 나타난 후에 그 범죄자가 일찌감치 과거에 저지른 일들로 범죄형 인간을 낙인 찍는 것보다는 범죄자 심리의 잠재적 특징을 토대로 미래의 범죄자가 될 그러한 인간성, 특성, 특질을 평가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반사회적 인격장애보다 조금 더 정제된 사이코패시라는 정신 개념이 자주 쓰이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범죄자가 세상에 나타나고 나서 그의 과거 이력을 들추어내어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편견을 갖고 그 사람들의 인생을 일찌감치 낙인 찍고 악인은 이렇다고 순한 논리적으로 사람을 가두기보다는 통찰적인 관점으로 그리고 과학적인 관점에 의해 악인이 내재된 특수성을 논의해보자는 의견이 대두된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의견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코패시란 개념은 1976년 허비 클리클리라는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정리하여 학계에 소개되었는데 클리클리의 정의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들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타인을 목적 달성의 도구로 이용하며 무책임하면서 냉담하고 쉽게 거짓말을 하는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4명 중 1명은 사이코패스이며 재소자들 중 80~90%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분류되는데요. 이러한 비율 차이는 반사회적 인격장애 안에 소시오패스와 사이코패스 등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순수 사이코패스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1/4, 25%에 해당한다는 의미죠. 사이코패스의 특징에 대해 말해드리겠습니다. 사이코패스들에 대하여 클리클리는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마음 상태를 언어적으로는 표시할 수 있으나 감정적으로는 매우 깊이가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들은 실질적인 정신장애는 없고 그래서 정신분열 등의 정신질환군으로 분류할 어떤 임상적 증상도 찾아보기 힘드나 보통의 인간에게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매우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는데요. 이들은 사랑할 능력이나 타인에 대한 이타심이 없고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며 공감 능력이 결핍되었고 죄책감이나 양심의 가책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클레클리에 의하면 사이코패스에게서 자기 중심성은 항상 나타나며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는데요. 클레클리에 따르면 사이코패스는 정서가 있는 척 흉내는 낼 수 있지만 진실한 충심, 따뜻함과 열정은 그들에게서 낯선 것이며 정직한 척 보이게 하는 교활한 능력은 있지만 사실상 알맹이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남들을 도왔거나 남을 이해하는 반응을 보였다면 그것은 다른 목표를 위한 일시적인 위장에 지나지 않을 뿐 사실상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능력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도
양심의 가책이나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는데요. 심지어 이들은 범죄 행동을 일종의 게임으로 여기며 피해자에 대한 이해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보기 힘든 특징을 지닌다고 캐나다의 심리학자 로버트 헤어는 정의하였습니다. 이런 사이코패스들은 조급하고 충동적인 경향을 보이며 이들의 자기 중심성의 핵심은 남들이 자신과 다르게 상황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상상하지 못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놓고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수정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신의 고정된 인지 구조만을 고집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인관계에서 인지적으로 매우 왜곡해서 받아들이며 정상인에 비해 분노를 많이 느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결함은 정서적인 둔감성에서 비롯되는데요. 클래클리는 사이코패스들의 정서적 결함을 Semantic Aphasia라고 불렀습니다. 즉, 말을 알지만 말이 가진 의미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단어의 교과서적인 의미만을 알 뿐 단어가 가진 의미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존과 케인은 사이코패스의 이런 특성에 대해 쉽게 비유하였는데 가사는 알고 있으나 음악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표현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모두 사이코패스들이 감정적으로 매우 냉담하고 이해심이 없다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이코패스들은 확실히 정서적인 처리 과정에서 기능이 떨어지며 이러한 점 때문에 지나치게 폭력적인 성향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보통 사람은 화가 났다가도 타인의 슬픈 표정을 보면 공격성이 억제되는 반면 사이코패스는 슬픔에 대한 인식을 못해서 자신의 폭력 행위를 주체하지 못하고 조절할 줄 모른다는 것인데요. 바로 이 점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잔혹하고도 반복적인 범죄가 가능한 것이라고 코손 블레어, 콜스 스티븐스 등은 보았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슬픔, 공포, 역겨움의 감정 처리에 매우 손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얼굴 표정을 읽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정서적인 단어와 사람의 목소리 등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둔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04년 블레어는 사이코패스들의 편도체 활성화 수준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는데요. 사이코패스들의 공격성과 냉담함이 바로 뇌 기능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힌 것이죠. 편도체는 뇌 중에서도 감정, 그 중에서도 공포와 공격성을 처리하는 부위인데요. 사이코패스는 바로 이 편도체가 활성 수준이 떨어져 있어 타인의 공포를 보고도 정서적으로 둔감하고 냉혹하며 또한 자신의 공포와 공격성을 조절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사이코패스는 편도체뿐 아니라 다른 뇌의 기능 역시 일반인들보다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드리안 레인 교수는 사이코패스들의 변형계 기능과 전선두엽 기능의 광범위한 손상도 보고한 바 있는데요. 변형계란 기억과 감정을 처리하는 뇌 부위로 감정은 물론 행동과 동기부여 역시 처리하기 때문에 사이코패스들은 장기간 목표에 맞추어 노력하고 수행하고 결과를 얻는 성실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고 살 수도 없고 이러한 점이 그들 삶을 악순환에 빠지게 만드는 원인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또한 전선두엽 기능의 손상은 사이코패스들의 분노 통제에 상당한 장애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이는 사이코패스 살인범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라는 것을 실제 살인범들을 대상으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코패스들은 변형계에서의 기능에서도 이상 소견이 있고 우측 측두엽 부위에서도 기능이 떨어져
연구자들은 사이코패스들이 정서 자극의 즉각적인 처리 과정을 담당하는 변연계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렇듯 뇌에 이상이 있는 사이코패스들이라 하여도 이들이 형사처벌에 있어 일반적인 정신질환자들처럼 감경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이들의 뇌 기능 이상 징후란 어디까지나 특정한 상황, 특정한 자극에 한해서만 이들이 골라서 드러내는 것으로 이들이 엄밀한 의미, 자신의 행위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는 정신장애라 보기는 어려우며 이들은 자신들의 행위 결과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범죄 행위를 계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선택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그를 면책시킬 이유는 없는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핀볼 이펙터입니다.